어떠한 적과 싸워도 대한민국을 해치는 어떠한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뜨거운 애국투쟁을 대한의 청년들도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국민 여러분들도 청년을 향해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력을 깨우는 자 누구인가? 진실과 정의, 자유의 강령 가득한 이 세상에 세력을 깨우는 자 누구인가? 청년아, 내 사랑하는 청년아,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미래이며 창주인인 대한의 청년아, 너의 이름은 세력을 깨우는 자여야 한다. 청년아, 아직도 망설이고 있느냐? 어둠의 끝자락에 마지막 남은 저 어둠과 추위가 아직도 두려우냐? 어둠에 지쳐 잠든 자는 세력을 맞지 못하나니 청년아,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화산처럼 박차고 일어서라! 애국의 투쟁으로 광장으로 달려나와 기울어 가는 너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아라!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고 3대세습 독재에 굴종하려는 자들, 국군을 무장해제하여 무력화시키는 자들, 빗땀으로 익은 우리의 성장과 번영을 망치는 자들, 거짓과 음모로 국민을 탈압하고 이 나라를 고통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반역의 무리이다. 청년아, 신념의 축을 눌러쓰고 애국의 갑옷을 단단히 차려입고 정의의 칼을 빗겨차고 애국의 투쟁의 광장으로 달려나와라. 너의 각철주먹 높이 들어 태극기를 흔들며 정의의 칼을 높이 들어 반역의 심장에 칼을 꽂아라. 투쟁의 광장에서 너는 꽃잎처럼 사라질지라도 네 붉은 피와 뜨거운 살점은 이 땅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네 영혼 깊은 애국심 깊은 뼈는 후대의 광명에서 어둠을 찾는 우리 후대의 지표가 될 것이다. 청년아, 두려워 마라. 각철주먹 높이 들어 태극기를 높이 들어 함께 일가며 외치자. 공산대로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부국강명 이룩하여 자유민주통일 이룩하자. 이룩하자. 청년아,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아,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상징이요 이 땅에 지는 청자라, 청의 칼을 높이 들어 반역의 신장에 칼을 꽂아라.